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상황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모처럼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무역 분쟁 리스크 이 부분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장 초반에는 또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서 초반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비핵화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회담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작년도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이제 김정은과의 어떤 말 전쟁, 그러니까 말을 서로 좀 강하게 주고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제 불거진 적이 있었죠. 이때 미증시 자체는 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통상적으로 북한 리스크 나올 때한 하루 이틀 정도 반영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금 여러 차례 긴 기간 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좀뭐 기존보다는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을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흐름 자체는 증시에는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초반에 상승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이후에 몇 가지 좀 노이즈가 제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선 북한 자체가 일시적인 어떤 태도 변화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 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 과정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 재료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무역 전쟁 관련된 어떤 이슈가 또 한번 불거지면서 증시 이제 발목을 또 잡았는데요. 이날은 이제 게리콘,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관세 부과에 어떤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철강업체들 대표들과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을 주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신은 관세 부과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 발언, 반대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어떤 공직에서 물러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게리콘 위원장이 어떤 갖고 있는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제 개편안, 감세 정책 자체도 상당히 이제 힘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리콘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력, 그리고 시장에서 선호할 만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게리콘 위원장이 만약에 백악관에서 나오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장중에 좀 한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이내 이런 부분들도 좀 복원이 되는 그런 시도가 나왔습니다. 문우신 재무 장관이 현재 어떤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프타 협상 결과에 따라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어떤 부과하는 관세는 제외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협상 카드로 이제 그 관세 부과가 지금 제기가 된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관세 부과가 이제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게리콘 위원장이 사임하는 그런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일단 좀 낙폭을 다시 축소해서 하락 전환했던 것이 다시 상승으로 돌려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재료,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재료들이 좀 혼조하다 보니까 다우지수 자체는 또 이제 상승했다 하더라도 뭐 강박 수준으로 그쳤고, 또 이날 나온 지표도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특히 1월 공장제 수주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1.3% 감소, 전월 대비 1.3% 정도 감소 예상했는데 1.4% 감소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모습도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다우지수는 좀 푸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나스닥 시장은 강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역할을 좀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도 3% 올랐는데, 최근에 8거래일 중에서 7거래일이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 54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이제 초강세를 좀 보였는데, 어쨌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매출이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건 뭐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고른 지역에서 반도체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뭐 실적 전망치라든가 투자 의견 상향되는 그런 모습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 자체는 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날 나온 지표들도 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특히 달러화 같은 경우는 크게 내려왔습니다. 0.5% 정도 하락하면서 89.60까지 내려왔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가 됐거든요. 이날 뭐 몇몇 연준위원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해야 된다. 당장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곧 금리 올려야 되고 지금 완전 고용 상태인 데다가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미 현재 어떤 경제 지표 상황으로 볼때 빠르게 금리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즉세 차례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네 차례 금리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특히 3월 이 다음 금리 인상은 뭐 6월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재료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0.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소폭 올랐는데요. 달러화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국제유가가 좀 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뭐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한때 불거졌던 중동에서 했던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불거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62달러 중반 정도에서 큰 변화는 없이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FOMC에서 이제 달러 이제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3월 말부터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는 뭐 계속해서 안정되고 있는데요. 1.98% 정도 하락하면서 18.36으로 마감됐는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최근에 변동성 지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장중에는 계속해서 20을 넘기는 그런 시도가 나오면서 이제 밀려서 20 이하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20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뭐 증시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투자 심리가 2월 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회복됐고 회복되다가 이제 변동성 국면을 지나가서 지금은 조금 더 안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은 야간 선물인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700개 가까이 외국인들은 좀 매도했는데 이렇게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1% 이상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보통 미증시 올라간 폭 정도로 야간 선물이 움직이는데 이날은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어떤 이슈가 한국 증시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다 보니까 1% 이상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가 초반에 2,400 포인트대 중반까지도 밀고 올라갈 것이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예측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좀 중요한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오늘 나오는 지표 중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올 지표 중에서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 좀 나올 텐데요.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은 19만 5천 명 정도의 어떤 증가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P 민간 고용하고 이제 주 후반에 나오게 되는 비농업 일자리 수하고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추세는 좀 가늠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ADP 민간 고용에서 예상치에 좀 비슷하게 나온다면 다만 일부 지역에서 어떤 기상 이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용 수치 예상치대로 나오는지 뭐이 부분 시장에서는 주말에 나오는 지표와 함께 좀 당연히 주목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연준에서 공개되는 베이지북 이제 시장에서 좀 보게 될 텐데 고용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게 될 겁니다. 지난날 고용 지표 쇼크 사실 좋은데 쇼크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건데 고용 서프라이즈죠 사실은. 근데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 이슈 가지고 시장에서 2월 초에 금리 인상으로 연결지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좀 작용이 됐었죠.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다시 한번 확인이 돼 있는지,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평가해 볼수 있는지 이 내용이 좀 상당히 중요하니까 오늘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과 시장의 반응 좀잘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IT주들의 어떤 흐름을 좀잘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하고 우리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IT 기업들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하나의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주도 매수 주체, 그리고 주도주가 등장을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IT주들이거든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거래일 중에서 7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의 거래를 보면 IT 기업들의 주가가 제법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름폭 이상으로 빠지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당중에서는 3.2% 정도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2.5%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2.7% 올랐던 종목이 현재 시간에서는 2.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이런 내용과 연계가 돼서 IT주들이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거나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IT 기업들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은 실적 호조거든요. 계속해서 실적이 좋다라는 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발적인 재료가 아니라 실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동안에 있는 노이즈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다음에 무역 전쟁 이런 노이즈보다는 시장은 다시 실적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서 뭐 미국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 특히 관련된 어떤 IT 기업들의 흐름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동근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